성경은 총 66개의 다른 각기 다른 제목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구약 39권의 내용을 문학 장르로 크게 구분하면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서, 시와 노래로 된 시가서가 있습니다. 지혜서라고 부르는 책에는 잠언, 전도서, 욥기, 그리고 시편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혜서는 말 그대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추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시편의 경우 여러 명의 저자가 있으나 그중 몇 편의 시만 지혜서로 분류되어 있으니 여기서는 잠언, 전도서, 욥기서만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몇 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솔로몬이 쓴 책으로 인생의 재반 문제에 대해 폭넓은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잠언적 세계관은 대체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이 적용됩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격언이라든지, 말을 조심하라든지, 음욕을 멀리하라든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든지 하는 이 땅에서 살면서 지키면 좋을 일반적인 지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언에 나와 있는 대로 성실하고 선하고 지혜롭게 살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고난도 찾아오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삶에서 일반적인 성공률은 대체로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따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그 법칙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잠언적 지혜로 해결받지 못한 한계를 한층 깊이 고민한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기에 쓴 책으로 그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잠언적 지혜로 해결받지 못한 인생의 허무함을 철학적 사색으로 기록한 글이 전도서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고 해 아래 새 것이었음을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체 12장 중 1장부터 11장까지가 모두 인생은 헛되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는 헛되지 않은 유일한 참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고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는데도 모든 일이 잘 풀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니, 더 힘들어질 때도 사실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만사형통이라는 법칙도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인생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한 단계 높은 지혜가 바로 욥기입니다. 성경은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으뜸이었고 아직 짓지도 않은 죄를 위하여 미리 제사를 지낼 만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욥에게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거의 최대한의 고난이 닥쳤습니다. 모든 자녀가 죽고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아내는 떠나가고 자신의 몸은 병들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했던 욥에게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온 것입니다. 이때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와 그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잠언적 세계관을 가진 그 친구들은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으로 듣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은 대답이 아닌 질문으로 욥의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바다의 근원에 들어가 봤느냐?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에 번갯길을 내었느냐?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이 말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들고 우주를 운행하는 나의 생각을 내가 도무지 알수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달팽이 같은 수준에서 갑론을박하는 이론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생의 의미를 완전히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우리의 머리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한계를 넘어선 부분임을 알수 있습니다. 선에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악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우리 인생에 벌어진 일들은 우리 머리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욥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인생을 주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 앞에 우리 머리로는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삶의 참 지혜입니다. 간직하기. 당신은 당신의 고난이나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항상 죄와 연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깨달음이 오시나요?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오지 않는다는 생각은 신앙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다만 고난은 누구에게나 올수 있지만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